안녕 여러분, 자부해요. 아니, 날씨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완전 한겨울 아니냐고. 거의 11월 초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막 패딩 꺼내 입고 그랬거든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 필수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바로 데려왔어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거의 매일 출근하니까 출근룩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추운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요새 추운지 모르겠어. 늙어서 그런가? 예쁘게 입고는 싶고 추운 건 너무너무 싫은 나 같은 자랑이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오늘 제가 추천하는 보온템은 완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우리 자랑이들을 위한 대박 이벤트에다가 요렇게만 입어봐. 출근 정보까지 오늘 진짜 영상 완전 알차게 꽉꽉꽉꽉꽉꽉꽉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모두 재미나게 봐주시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보온템들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짠. 사실 올겨울은 이거 하나면 끝인데 바로 저의 인생 내복인 마룬파이브 히트 터치예요. 이거는 보자마자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탐냈던 제품인데 오리지널부터 엑스트라 웜, 키즈, 모크넥, 크롭 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어서 취향 따라 필요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완전 슬림하게 떨어지는 기모 티셔츠인데 유넥이 살짝 넓게 되어 있어서 입은 티가 전혀 안 나요. 스웨트셔츠 같은 루즈한 티는 여기 넥 부분이 좀 넓단 말이죠. 잘못 입으면은 이렇게 내복 입은 거좀 티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따뜻함은 유지하면서 입은 티는 전혀 안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축성도 좋고 몸에 완전히 밀착 되는 스타일이라 어떤 상의를 입어도 불편하거나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안 입은 것 같아. 사이즈가 풀이랑 엑스라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입은 거는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완전 딱 붙는 스타일이라서 44에서 55 입으시는 분들은 풀이, 66 이상이신 분들은 엑스라지 입으시면 될것 같고 젊은 자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롭으로 된 제품도 이번에 나왔는데 이건 진짜 완전 대박템. 추워도 크롭 티셔츠 포기 못하는 분들 있단 말이죠. 이거 안에 입으면은 전혀 티가 안 나요. 스타일과 보온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이번에 올영에도 입점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직접 봐보세요. 분명히 사게 될 거예요. 요즘에도 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렇게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나의 허리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내가 고친 허리인데. 근데 확실히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좀 이렇게 딱 굳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운동 나갈 때마다 진짜 완전 무장하고 나가는데 항상 입는 게 바로 이 제품 오리지널 히트터치예요. 상하이 세트로 나온 거고 제가 입은 거는 프리사이즈인데 좀 루즈하게 나온 편이어서 제가 입어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445 입으시는 분들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6677까지도 맞을 것 같고 운동할 때나 루즈한 옷 입을 때는 이너로 이만한 게 없어요. 이게 입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탁 벗잖아요? 그러면 확 썰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맞들리면 절대 벗을 수가 없어요. 바지도 진짜 엄청 따뜻해가지고 한겨울까지도 그냥 무조건 쭉 입을 수 있는 완전 필수템. 애엄마들은 우선 진짜 이거 꼭 입으세요. 짱 편해. 그리고 스타킹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광고회사 다닐 때 스커트를 진짜 많이 입었었거든요. 겨울마다 마음에 드는 스타킹 찾느라 편의점, BYC 이런 데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거를 이제야 찾았네. 제가 골반이 좀큰 편이라서 스타킹 신으면은 힙이나 허리가 좀 항상 조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넉넉 스타킹이라고 이름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스타킹이 넉넉해야지 신지. 저처럼 허리 아픈 분들은 더더욱 허리를 조여주면 불편해서 신을 수가 없어요. 15D부터 200D까지 이 숫자는 그 두께를 말하거든요. 얇은 제품부터 두꺼운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무발 스타킹은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신세계예요. 스타킹 위에 양말 신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발목까지만 오는 스타킹이라서 발이 답답하지가 않은 거지. 학생 자랑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신박하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150D랑 200D 이 제품인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고탄력 스타킹이 150D 제품이고 이게 기모는 없지만 겨울에도 충분히 신을 만한 두께감이거든요. 이게 3사이즈로 나오는데 저는 X라지가 조금 편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200D 제품은 승무원 압박 스타킹으로 유명한 제품인데 압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타이트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엄청 편하면서 적당한 압박으로 전체적인
긴 다리 라인을 잘 살려주는 제품이에요. 전체 길이가 살짝 좀 길어가지고 키 크신 분들이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나와서 그런지 같은 엑스라지인데도 150D 제품보다 이게 좀 더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적당한 두께감에 따뜻해서 겨울철 출근룩에는 진짜 완전 꼭꼭꼭꼭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캐주얼룩을 좋아하는 자랑이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골집 면 스타킹인데, 어그나 패딩 슈즈 같이 조금 귀여운 룩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 이거 신어주면 딱 예쁘더라고요. 스타킹이랑은 좀 다르게 발랄해 보인다고나 할까? 저는 블랙, 그레이, 차콜 이런 베이직한 컬러는 우선 다 쟁여두는데, 로퍼나 운동화도 너무 잘 어울려서 평상시에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한 마룬5 제품들은 젊은 학생 자랑이부터 왕언니 자랑이까지 나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제품이라, 제가 또 특별 할인 코드에 증정 이벤트 까지 왕창 가져왔잖아요. 선착순 1000명 한정 장바구니 15% 할인 쿠폰 드리니까 할인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선 당장 가서 장바구니부터 채우세요. 여기서 그치면 또 자부가 아니겠죠. 좋은 제품도 내가 직접 써봐야 아니까, 제가 오늘 소개한 것들 중에서 꼭 써보고 싶은 제품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총 10분을 제가 뽑아서 마룬5 5만원 쿠폰을 바로 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고, 지금부터 한겨울 내내 너무너무 필요한 보호템이니까 우리 자랑이들 이 기회에 꼭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 바로 사드려야겠어요. 발열 네일은 우리 엄마들한테 최고의 선물이니까 이미 지금 막 몇 개 보신 거 있어요. 나도 지금 빨리 쟁이러 가야 돼요. 아우 진짜 나도 쿠폰 받고 싶다. 그럼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출근룩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잘 입을 수 있는 자부스 출근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